이번 시간에는요, 기본 테스트 예제를 만들어 보고요, 템플릿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트스트랩은 HTML5 웹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HTML 코드에 부트스트랩이 제공하고 있는 스타일 시트와 여러 가지 속성들, 그리고 jQuery나 자바스크립트 코드들,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UI 요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는데요. 라이브러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서버에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CDN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DN은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요. 서버에다가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올려놓고요.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때 그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스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클립스에서요. 자, 파일의 뉴에 다이나믹 프로젝트 선택해 주시고요. 얘는 부트스트랩 베이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부트스트랩 베이지라고 했고요. 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부트스트랩 3와 부트스트랩 4 둘 다 테스트할 거기 때문에요. 파일을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 위에 HTML 파일 골라 주시고요. 얘는 bs3.html라고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또 웹 컨텐츠에서 마우스 클릭 뉴에 HTML 해주시고요. bs4.html 해서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ish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은 bs3.html, bs4.html인데요. bs3에는 부트스트랩3에 관련된 코드, bs4에는 부트스트랩4에 관련된 코드를 만들도록 할 겁니다. 먼저 bs3.html 가주시고요. 제가 여기다가 타이틀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 예제 부트스트랩 3 타이틀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bs4.html에는 자, 기본 예제 bs4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도록 할게요. 자, 먼저 bs3.html에 가셔가지고요. UCK를 UTF-8로 하겠습니다. UTF-8로 해주셔야지만 한글이 안 깨지고 잘 나옵니다. bs4.html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UTF-8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그 모바일 페이지를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트스트랩 3.html을 실행해 주시고요. 자, 다시 닫아주세요. 여기다가 H1 자, H1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작성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실행을 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크롬에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가 이제 크롬의 메뉴가 되겠는데요. 이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 도구 더보기에 개발자 도구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에 요 아이콘입니다. 요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은 웹브라우저를 모바일용 데스크탑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이제 모바일용으로 나오게 됩니다. 모바일용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즉 현재 페이지를 모바일 기기에서 봤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보시면 글자가 굉장히 작죠. 그쵸?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메타 네임은요, 뷰포트. 뷰포트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뷰포트의 가로 길이를요, 디바이스의 가로 길이에 맞추고요. 그리고 초기 배열을요, 스케일을 1로 설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뷰포트, 즉 브라우저 상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의 가로 길이를 디바이스의 가로 길이에 맞춰라 라고 명령을 주시면은요,
디바이스의 화면 액정 해상도에 관계없이 브라우저에서 보여질 적당한 크기로 사이즈가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확대 비율은 1,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이거를 다시 실행하셔가지고요. 다시 개발자 누구 띄우셔서 이걸 눌러주시면은 아까보다는 글씨가 더 크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모든 HTML, 이거는 이제 부트스트랩 때문에 설정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웹브라우저, 모든 HTML5 기반 어플리케이션들은 이거를 다 추가를 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이걸 복사해서 VS4에도 그대로 갖다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VS4.html도 넣어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 VS3.html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부트스트랩 라이브를 좀 붙여보도록 할 텐데요. 자, 사이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 사이트 주소 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은요, 부트스트랩을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은요, 검색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상단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부트스트랩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클릭해 주시고요. 다운로드 그럼 라이브러리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도큐멘테이션 클릭해 주시고요. 도큐멘테이션 클릭해 주시고 여기 다운로드입니다. 다운로드. 도큐멘테이션에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면은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또 있습니다. 있고요. 밑으로 내려 보시면 부트스트랩 CDN 주소가 나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자 요거는 부트스트랩 4에 대한 부트스트랩 4에 대한 CDN 주소인데요. 자, 요게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고요.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은 jQuery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jQuery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퍼라는 게 있습니다. 파퍼라는 게 있는데 그 파퍼라는 걸 쓰기 위해서 이 파퍼 라이브러리도 추가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팅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 2개, 그리고 jQuery 관련된 jQuery랑 파퍼.js 라이브러리 2개, 이총 4개의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추가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소스 보시면은요, 이 부트스트랩 CDN이라는 메모장 파일이 있는데요, 요거를 그냥 이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 4.1 거, 요 CDN 주소를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해 주시고, 자, 일단 복사하기 전에 갑니다. 부트스트랩 BS4.html입니다. BS4.html에다가, 여기서는, 자, H1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자, BS4.html을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부트스트랩 4 CDN 라이브러리.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여기다 그대로 갖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메모장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넣어주시면 되시겠고요. 넣어주시고, 새로 고치해 주시면은, 약간의 그 상하 여백도 좀 달라지고, 폰트나 크기라는 게, 크기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부트스트랩 4 라이브러리가 정상적으로 적용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다음에 BS3.html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BS3.html을 실행해 주시면, 라이브러리를 적용하기 전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대로 갖다 넣어주시고, 자,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글자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이 좀 달라졌죠. 그쵸? 자, 부트스트랩 4를 적용한 것과 3를 적용한 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글자 크기라든가 여백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약간 좀 다르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때요, 부트스트랩을 쓰겠다고 하신다면 그 버전에 만든 CDN 라이브러리를 CDN 주소를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이 라이브러리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거 H1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div 클래스는 div 일단 해주시고요. 자, div 태그 만들어주시고, 여기다가 h1. 자, 부트스트랩, 여긴 bs4 예제입니다. 부트스트랩 4 기본 예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는 컨테이너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주시고 bs4.html을 실행을 할게요.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딱 붙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쵸? 딱 붙어서 나옵니다. 여기다가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컨테이너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넣어주시고 새로 고침해 주시면은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쵸? 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는 이 div 태그에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넣어주시면은요, 보통 웹페이지 보시면은 상단 부분에 메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같은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로고 나오고요, 여기에 검색 부분 나오고, 이렇게 기존에 들어갔던 사이트들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너 부분, 검색 부분, 뭐 다른 부분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지죠, 그렇죠? 이것들을 각각을 구분을 할때 div 태그를 작성해 주시고 컨테이너라는 그 CSS 클래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즉 웹페이지 전체를 한 페이지 놓고 봤을 때각 부분 부분별로 여기는 뭐 하는 부분, 여기는 뭐 하는 부분, 즉각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컨테이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컨테이너, 자, 플로드라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H1 부트스트랩 4 기본 예제 하고요. P 컨테이너 플로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 영역과 이 영역은 서로 다른 영역이 됩니다. 실행해 주시면은 이게 딱 붙어 있죠. 여기는 조금 떨어졌었는데 여기 완전히 붙어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완전 왼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반면에 그냥 컨테이너는 브라우저의 가로길이에 따라서 그 영역이 이렇게 차츰 조절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본문을 작성하실 때는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상단 부분에 메뉴 같은 거 배치할 때 컨테이너 플로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부트스트랩 3에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는 부트스트랩 3 기본 예제, 3 기본 예제.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실행해 주시면은 부트스트랩 3도 컨테이너랑 컨테이너 플로드는 똑같이 동작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래서 부트스트랩 예제는 모두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서, HTML 문서를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를 세팅을 하신 다음에 HTML을 꾸며 주실 때, HTML 문서를 만들어 주실 때 부트스트랩이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를 적용해 주시면은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기능을 적용을 해서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해서 했는데 항상 이 정도 코드는 만들고 출발하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좀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불편하니까요. 템플릿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을 설정하게 되면 파일을 만들 때 기본 코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템플릿은 개발 도구마다 설정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개발 도구에서 쓰시는 방법을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여기선 이클립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클립스에서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근데 이클립스에서 템플릿을 설정을 하시려면 코드를 미리 복사를 해 놓으셔야 되십니다. 그 파일을 만들 때 자동으로 이제 세팅이 될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되시는데, 그걸 이제 나중에 복사해서 입력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요. 자, 메모장을 하나 띄우도록 하겠고요. 메모장을 띄워서 자 bs4.html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타이틀도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은 부트스트랩 4 이렇게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일단은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템플릿을 만들겠습니다. 윈도우 메뉴에 프레퍼런스즈 들어가 주시고요. 자,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 웹이 있습니다. 웹입니다. 웹. 웹을 펼쳐 주시면은 CSS 파일, HTML, JSP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HTML 파일에 대한 템플릿을 만들 때는 여기, CSS 파일에 대한 템플릿을 만들 때는 여기,
제 ESP 파일에 대한 템플릿을 만들 때는 여기를 펼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HTML 파일에 대한 템플릿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HTML 파일을 펼쳐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디터, 그다음에 템플릿을 클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웹의 HTML 파일스의 에디터의 템플릿입니다. 자, 우측에는 New 눌러주세요. New 눌러주시고, 요건 이제 알아보기 수 있는 이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부트스트랩 4라고 넣도록 하겠고요. 자, 컨텍스트는 New HTML로 설정해 주세요. 설정해 주시고, 아까 메모장에 넣었던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 OK에 Apply 하셔서 적용시켜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자 해주시고 Apply and Close 눌러주세요. 그래서 부트스트랩 4에 대한 템플릿을 설정을 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부트스트랩 3 것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S 3.html 코드를 전부 다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해 주시고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덮어씌우기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타이틀은 부트스트랩 3 하도록 하겠고요. 컨테이너는 여기는 지우고 여기도 이렇게 지우고 여기서 기본 코드를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똑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의 프리퍼런스죠. 클릭해 주시고요. 웹의 HTML 파일스의 에디터의 템플릿 해주시고요. 또뉴 눌러 주시고요. 얘는 네임을 부트스트랩 3 해주시고 New HTML로 골라주세요. New HTML이고요. 아까 복사하신 코드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OK에 Apply and Close 해주시면은 템플릿 설정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New에 HTML 파일 골라주시고요. 자, 파일 이름은 자유롭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하겠고요. 자, Next 누르겠습니다. Next 눌러주시면 여기에 부트스트랩 3, 4 고르는 곳이 나옵니다. 부트스트랩 3를 골라주시고 PNC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코드가 완성돼서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웹 컨텐트에서 마우스 클릭, New에 HTML 하신 다음에 그냥 일단 Next 눌러주시고요. 부트스트랩 4를 골라주시고 PNC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자동 완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제들은 전부 다 부트스트랩 3 환경과 4 환경 둘다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 부트스트랩 3 버전의 파일과 4 버전의 파일을 각각 만들어서 각각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부트스트랩 CDN을 적용을 해서 부트스트랩 예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템플릿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부트스트랩 기본 예제는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